오늘 제8회 학회도 우리들 병원의 척추 치료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. 그 중에서도 이상호 회장님께서 개발하시고 전 의료진이 협심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인재 재건설의 학문적 바탕과 임상치료 방향을 한 번 더 정립하는 시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.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세계 1등 우리들 병원으로 나아가는데 SH 학회를 통해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들 병원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SCI급 국제학술지 스파인지 같은 세계적 권위의 척추인대재건술을 발표하였고 그 안정성과 우수한 치료효과를 논문으로 입증하였습니다. 이번 학술대회에서 성공적인 개최가 최소절개로서 무수혈 척추인대재건술의 우수성과 그 허용성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오펠렐은 그 마일로패시를 일으킬 수 있는 안테리어 컴프레시브 패솔로지의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. 때로는 띡한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는 노 프레셔 디컴프레션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. 엔도스코프를 사용해서 가장 미니멀한 방식으로 넓은 범위를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리가먼트 리컨스트럭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케니컬 스트레스를 인전마디에 줄이면서 모션도 프리저빙하는 다이나믹 스테빌리제이션을 보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그 치료 방법이 됩니다. 그러므로 ASD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런 라이스가 있을 때 무조건 퓨전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 방법인 리가먼트 리컨스트럭션을 이용해서 좋은 치료법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들 병원 팀들이 80, 90 노인들이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오픈 미들라인 데컴프레션을 한 다음에 세지탈 리가멘트와 호르헤잔 리가멘트를 리컨스트럭션함으로써 척추관 협착증을 잘 고칠 수 있는데 요통도 없어지고 다리도 저리지 않고 그런데 라미나가 그대로 있고 화쇄 조인트가 그대로 있고 인터볼티바랄 디스크를 자르지 않습니다. 이건 현재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많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라미넥토미를 하고 파세텍토미를 하고 디섹토미를 한 다음에 나사못을 박는 수술을 광범위 감압술을 쓰는 데 비해서 이것은 정반대죠. 조금 감압을 하고 효과는 똑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들 병원의 인대재건술은 신경을 감압하고 동시에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척추 감압술을 다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경우에서 뭐 우리 8자인대, 11자인대의 경우에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거 다 제거하고 수술을 해야 두라 리페어가 가능합니다. 근데 최근에 나온 SH 리가멘트 자체는 분리가 될 수 있는 호리젠탈 리가멘트와 사지탈 리가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리비전 시에 호리젠탈 리가멘트를 제거한 이후에 두라 리페어를 시행하고 이는 다시 재부착이 될 수 있어서 다시 안정성을 잃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.